한가히 찾아오셔가지고 영광입니다. 네. 어려운 거 잘 이제 이끌어 나갑시다. 네. 다 너무 어렵고. 저희 어머님 옛날에 여기 예. 장사하던 데 아니고. 그렇지요. 그걸 기억하시는가요? 어머니하고 제일 친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왔지요. 네. 어머니 건강하시지요. 조금. 그래서 이제 친해가 오셔가지고 아이고나 그래 그래 나이한테는 누가 해보노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어려운 거 잘 헤쳐나갑시다 예 아이고 잘 헤쳐나갑시다 어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제가 요 장소 덕분에 컸습니다 맞았어요 열심히 하셨지요 누구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참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아들 도서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지요 우리 엄마가 여기서 돌아가셨나? 그렇죠. 그러니까 요 한번 여기가 이제 철길이 지나는데. 예. 요 한 가보니까 철로. 아들, 여기가 우리 살던 집이야? 지금은 이게 달라졌는데 이 집하고 이 집 마당하고 마당하고 여기가 옛날에 살던 집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. 그때 마당 늘어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네. 맞아요. 마당이 늘러요. 마당이 꽃밭이 아주 커 넓어서. 예, 넓어서 맞죠.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석류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석류나무 같다 그러나. 예, 알겠습니다. 저 엄마하고 저하고 좀 하나 찍. 네, 이쯤은 됐습니다. 예.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그래요? 이거 외갓집입니다. 외갓집. 외갓집. 여기가 외갓집입니다. 여. 아 그래. 들어가세요. 차 한잔하세요. 들어가십시오. 여 안 그래도 여가 외갑니다. 여가. 아무것도 안 가. 얘기를 하시고 수박 사서 제가 수박을 해가. 여가 여. 여가 외갑니다. 여. 저는 이웃이라서 여 들어 옵니다. 예. 우리 집이 바로 여기. 아 그렇습니까. 엄마를 여기다 모셨구나. 향기가람이 아니고 계단식 가람이거든요. 네. 고비 올라가는 데가 많아. 그리고 소백산맥의 끝자락이고. 네. 여기에 할머니 모신 지가 몇 년도예요? 아, 80년 됐어. 80년이요? 이제 80년. 엄마가 3살 때. 내가 7살 때. 1940년. 난 대신 매일 가요. 그래요? 그럼 봄도 우리 둘째 아들이다. 아. 선생님, 일로 오세요. 빨리 찍어야 돼요. 귀엽다. 빨리. 아.